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2022년 봄학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유타대학교의 영화 동아리 포켓 프로덕션이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20일 월요일 5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조지 메이슨 대학교 장학금 안내입니다. 현대학은 재정적 필요가 입증된 학생들에게 메이슨 코리아 페이트리엇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장학금위원회는 메이슨 코리아 페이트리엇 장학금 신청일이 6월 27일까지임을 전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해진 기한까지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는 온라인 지원서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학금 대상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생, 더불어 누적 GPA가 2.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기준은 가정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며 제공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 가족소득을 매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1년 가을 페이트리엇 액세스 장학금 수혜자 또한 올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장학금 관련 문의사항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타대학교 영화 동아리인 포켓 프로덕션이 지난 10일 송도 메가박스에서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화 오늘과 눈 사람이라는 두 개의 단편 영화를 보였습니다. 상영이 종료된 후에도 관객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해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10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타대학교 영화 동아리인 포켓 프로덕션이 제작한 단편 영화들이 처음으로 송도 메가박스에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포켓 프로덕션은 영화 제작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체계적인 역할 구조를 바탕으로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동아리입니다. 포켓 프로덕션은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굿즈를 배부하며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단편 영화제는 선착순으로 예매를 진행하였으며 초대장을 부여받은 관객들만이 참여가 가능하였습니다. 해당 영화제에서는 오늘이라는 단편 영화와 눈 사람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가 약 1시간가량 상영되었습니다. 단편 영화 오늘은 선천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환자가 자신의 담당 의사를 살해하는 과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해당 영화는 이 내용을 통해 사이코패스라는 캐릭터성의 진실에 대해 묘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편 영화인 눈 사람은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사망한 채무자의 주택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다룬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존재 가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상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 영화들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로부터 받는 GV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객들과 제작진들은 서로 함께 소통하며 영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행사는 포켓 프로덕션이 처음으로 진행한 상영회였으며 동아리원들은 이번에 유익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다시 개최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BS 이승재, 김다민입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지난 17일 봄학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졸업생들을 포함해 IGC 유병윤 대표이사와 교무처장 등 관련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업생 대표의 연설에서 미래에 대한 당찬 포부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외부인 축사와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행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송도 국제도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소극장에서 2022년 봄학기 졸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6월 8일까지 사전에 이메일로 링크를 발송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인천 글로벌 캠퍼스 서포트센터에 있는 소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식에는 유병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표이사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 부회장 겸 교무처장 진스버그, 자이건설 대표 레이몬드 채티 등 졸업생, 재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부회장 겸 교무처장 진스버그가 페어팩스 캠퍼스에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본행사는 행렬식, 축사, 외부인 축사, 부회장 축사, 학생 축사, 교직원 피닝 세레모니, 단체 사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한 임수아 국제학과 학생은 함께 졸업하는 졸업자들을 향한 세 가지 소망을 전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미래에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졸업을 하면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외부 활동 등 많은 경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히며 재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IBS 한아름 최서연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날씨는 대체적으로 흐릴 것이며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내일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연수구 날씨는 낮 최고 기온 27도, 밤 최저 기온 21도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확률은 70%로 외출 시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풍속은 15m로 남동풍이 불어올 예정이며 바람이 서늘할 예정이오니 거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요즘 장마가 시작됐나 싶을 정도로 비 소식이 잦은데요. 금요일과 주말 또한 비 소식이 있어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어붙었던 하늘길이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평범했던 일상에 한 발짝 가까워진 듯한데요. 그럼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월요일 5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안현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